안녕하세요. 제가 계속 카메라를 바꾸다가 이번에 소니의 알파7 마크4까지 오게 되었죠. 제 영상을 이전부터 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카메라를 사용을 할 때 항상 같이 구입을 했던 제품이 있었을 거예요. 카메라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다양한 액세서리를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스몰리그 회사의 케이지 제품입니다. 제가 소니의 알파7 마크4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당연히 케이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스몰리그 홈페이지에서 파는 것도 제품군 자체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제품을 구입을 해야 되지? 좀 살펴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스몰리그에서 케이지 키트와 우드사이드 핸들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장착을 해서 지금 현재는 사용 중이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리뷰 컨텐츠까지 같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오늘 리뷰할 제품은 옆에 있는 바로 이 제품들입니다. 스몰리그 케이지 키트와 우드사이드 핸들 제품이죠. 일단 이 외관에 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제품만 딱 봐도 카메라 외관을 보호해주는구나. 네, 그렇게 보여지죠. 이렇게 잠깐 이야기했듯이 네, 이 제품은 카메라를 일단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안쪽 이렇게 홀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뭐 여기도 있고 반대쪽도 있고 위쪽에도 있고, 네, 이런 데다가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이제 부착을 할 수도 있고, 나사 같은 경우는 여기 뭐 4분의 1이나 8분의 3, 네,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여기 핫슈, 네, 여기다가 뭐 조명이나 아니면 마이크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을 부착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케이지 세트라고 했잖아요. 이 키트가 여기 손잡이까지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네,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위에도 핫슈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들은 일반적으로 탑 핸들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고, 만약에 이 조합으로 한다라고 하면 뭐 이쪽에는 이제 마이크를 장착을 하겠죠. 무선 마이크. 그리고 뭐 여기는 모니터를 장착을 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리뷰를 이제 진행하면 좋은 게 이 우드 핸들이거든요. 이 우드 핸들 같은 경우는 장착을 하게 되면 살짝 무게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장점은 짐벌을 쓴 것처럼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합니다. 막 짐벌만큼 진짜 엄청 부드럽지는 않지만 핸드헬드로 촬영하는 것 치고는 되게 부드럽게 영상을 담아낼 수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드 핸들 역시 여기 상단을 보시게 되면 핫슈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뭐 다른 마이크나 아니면 뭐 조명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장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어떤 식으로 장착을 하는지 직접 장착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 스몰리그 케이지를 사용을 했을 때는 따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나사들을 고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공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하단에 이런 식으로 자석처럼 부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탑 핸들에도 역시 이렇게 공구가 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부착해서 내가 원할 때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여드렸던 우드 핸들 역시 여기 상단에도, 네, 이런 식으로 공구가 같이 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막 장착을 하거나 막 풀렸을 때, 고정을 다시 해야 될 때, 그때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케이지 제품을 사용을 하고 나면 케이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외관도 살펴봤으니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장착을 하는지 장착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알파7 마크4 제품을 이렇게 가지고 왔고, 여기다가 이제 장착을 할 건데, 장착하기 전에 그 스트랩을 다는 부분 있잖아요, 이쪽? 네, 스트랩 다는 부분은 케이지를 장착할 때 필요가 없으니까, 네, 미리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미리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렌즈 같은 경우, 렌즈가 저 같은 경우는 작아서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렌즈를 큰 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렌즈까지 미리 제거를 한 다음에 케이지를 장착한 후에 렌즈를 장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앞에 후드만 없으면 되기 때문에 네, 이 상태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케이지 여기 준비가 됐고 여기에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딱 맞춰서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그 스트랩 거는 부분에다가 고정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이제 부품이 있거든요. 요렇게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네, 여기 잘 보이죠? 이렇게 카메라에 맞는 제품들로 이제 장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게 알파 7 마크 4에 장착할 수 있는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부품이고 이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알파 7 S3 아니면 알파 1 네, 제 그 제품을 할 때는 요걸로 교체를 해서 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마크 4 제품이기 때문에 네, 요걸로 이렇게 고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이제 맞춘 다음에 여기로 나사를 넣어서 네, 고정을 하는 방식이에요. 케이지 하단에 이렇게 공구가 있으니까 이 공구로 고정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하단에는 여기 이제 중앙에 중앙부가 이제 고정하는 부분인데 네 이렇게 고정을 하면 네 케이지를 장착한 건 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앞쪽에 이렇게 후드 다시 달아주고 지금 현재 마이크는 제가 따로 장착을 안 했으니까 여기에는 탑 핸들을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정을 해주고 조금 더 고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 위에서 공구를 뗀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네 탑 핸들까지 이제 고정이 완료된 거고 이 마크 4 같은 경우는 이 옆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 HDMI를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HDMI가 살짝 뭐 건들거나 하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안 빠지게 만약에 하려면 이 안에 이렇게 따로 부품이 있다 보니까 요걸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게 되면 이 HDMI 케이블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거의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까지는 연결을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완성이 된 모습이고 이어서 우드 핸들까지 같이 이제 연결을 해볼게요. 우드 핸들 같은 경우는 이 바닥면이 이 카메라랑 이제 각게 네, 그 높이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이쪽 안쪽에 있는 요것만 풀어가지고 위아래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미리 맞춰놨다 보니까 뭐 따로 만질 필요 없었고 이 옆면만 네, 잘 맞춰서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도 역시 또 요게 있으니까 요걸로 확실하게 네, 돌려서 고정을 해주면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케이지 키트 장착했고 탑 핸들 장착했고 우드 핸들까지 네, 그냥 촬영 장비가 네, 제대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이렇게 파지를 한 다음에 촬영을 하게 되면 네, 영상을 찍을 때도 네, 흔들림 없이 약간 영상미 있게 네,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탑 핸들이 있으면 평소에 이제 카메라 들고 다닐 때 되게 무거워가지고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탑 핸들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이 카메라 자체를 되게 편리하게 들고 다닐 수 있다.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이거 이외에 마이크 같은 거 장착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쪽에 장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장착을 한다거나 뭐 여기에도 장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곳에 장착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난 추가적으로 모니터가 따로 필요하다 그러면 뭐 이런 데 이제 장착을 하거나 뭐 그것도 이런 데 이제 장착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액세서리를 더 이제 장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촬영 환경이 나아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파지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식으로 네, 안전하게 파지를 해주시면 되고 뭐 달려가면서 촬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탑 핸들을 잡고 이런 식으로 이제 뛰어가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평소에 마이크를 밑에 여기 장착을 하다 보니까 탑 핸들은 따로 이제 장착하지 않고 요거 없는 상태로 딱 요 조합으로 이제 들고 다니는데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이제 들고 다니다가 촬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이런 식으로 파지를 한 다음에 네, 촬영을 하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촬영하면 불편한 게 없어요. 그냥 촬영하는데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품을 어떤 식으로 장착을 해서 뭐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파지를 하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제가 직접 장착을 하면서 네, 알려드려 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착을 하고 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제주도로 여행을 갈 때 이렇게 이제 구성해서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가서 막 영상 같은 것들 되게 많이 찍어보고 막 사진도 많이 찍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촬영을 했는지 제가 간단하게 자료 화면들을 좀 보여드려 볼게요. 원래 흑돼지 공연 해야 되는데 아 공연이 있어? 정도 신대
여기 흑돼지 봐봐. 토끼도 있어, 토끼. 해봐, 해봐. 아서 가자 그런 거. 그럼 가방 맸네. 그런 거. 컨셉이 뭐야? 자기의 똥은 스스로 처리하자인가요? 주인의 센스가 장난이 아니네요. 네, 네. 영호는 그것도 되게 멋있네. 카멜리아 이쁘지? 응. 어, 너무 이쁘다. 오, 깜짝이야. 어. 오. 계속 걸어가 좋아. 원래는 여기에 동백꽃이 엄청 많았어야 되는데. 걸어가지고 꽃 있어. 이게 좀 설만한가 보다 얘. 승우야, 우리 이제 카페 갈까? 쓰레기장. 이거 멈췄어. 가자. 갈 길을 잃었어? 가자. 뛰어. 뛰라고? 가방 쏠리는 거 봐. 방금 영상 보고 오신 것처럼 막 짐벌 없이 촬영을 했는데도 생각보다 되게 괜찮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저 자체는 아, 케이지를 이래서 쓸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카메라에 뭐 다 케이지를 써야 되냐? 그럼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추천하면 좋을까? 좀 그런 것들을 살짝 간추려 봤거든요. 일단 나는 카메라가 엄청 소중하다. 카메라 기스 같은 거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난 소중하게 다루고 싶다. 네, 그러신 분들은 케이지 같은 거 하나 이제 딱 장착을 해서 다니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호해주다 보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제품 자체를 나는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험하게 다루다 보니까 막 이곳저곳 부딪히고 좀 망가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 그런데 제품 자체는 좀 오래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케이지 장착을 하시고 그냥 가볍게 편하게 사용하시면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카메라를 촬영을 하게 되면 막 저 같은 경우로 이제 마이크 막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뭐 모니터나 아니면 무선 마이크나 뭐 다양한 거 막 배터리 같은 것도 이제 장착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다양한 액세서리를 이제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독으로 카메라만 있으면 이런 것들을 부착하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럴 때 이 케이지가 있으면 다양한 액세서리를 쉽게 부착할 수 있다 보니까 다양한 액세서리를 부착하고 싶으신 분들이 사용하면 네, 꽤 괜찮은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약간 그립감 같은 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케이지가 제품만 보호하고 막 액세서리만 부착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딱 잡았을 때 그런 그립감, 네, 그립감 자체도 어느 정도 상승을 시켜주다 보니까 약간 카메라, 작은 카메라나 아니면 좀 소형 카메라 가지고 다니셨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이 케이지를 통해서 그립감을 좀 높일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분들도 사용하면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좀 강조했던 부분들, 막 우드 핸들까지 있다 보면 촬영할 때 되게 안정감 있게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짐벌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그냥 카메라만 사용하기에는 영상이 너무 흔들리거나 막 약간 조잡한 느낌이 든다, 네, 그런 분들은 이런 우드 핸들이나 케이지 같은 거 추가로 장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분들도 사용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스몰리그 케이지 키트와 스몰리그 범용 우드 사이드 핸들, 네,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